할렐루야.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5월의 마지막 주일 사무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 눈 밝았네 참네
걸음과 정의 능력 모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쫓아 살았고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었던 성도들과 영육간의 고통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치료하심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넓은 들과 산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 기도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은 축제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봄 사랑 나눔 축제도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제에 대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VIP들의 마음에 진리가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사도행전의 기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호산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신 울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식년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걸음씩 걷고 있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과 가족에게 주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배한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말씀을 준비하며 담대히 선포하실 때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 데이가 6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슬이 6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자료를 6월 5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 훈련생을 명지 1층 로비 데스크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며, 훈련은 화요반은 6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반은 6월 14일 오전 10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개강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강영택, 박진아 가정 가운데 우리 귀한 딸 예리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리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셔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스승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출국하셨고 잘 도착하셔서 현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계십니다. 부탁드린 대로 그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면서 또 영적인 또 충전과 각성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오시면 제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팀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해외 단기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각 팀원들 함께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래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도 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호산나 교회 젊은이들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단에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불금으로 보내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 시간에 하단에서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는 3주 동안 젊은이 말씀 축제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하단이 아니라 명지 이 본당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월 2일, 6월 9일, 6월 16일 3주 동안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젊음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잘 안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어지는 비결은 젊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그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담 보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진행되니까요. 저녁 8시 15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은혜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CBS에서 가족사랑 가치관 회복의 일환으로 소중한 행복을 담고 있는 가족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가족사랑 수기하고 그리고 사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고 부산 C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세한 안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의 그 스토리를 글로 그리고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또 보니까 장려상부터 대상까지 각각 8팀을 선정해서 상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의 이야기로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 앞에 드려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주변은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실 때 물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열정마을과 양육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배한비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저희 사랑나눔 축제였는데요. VIP가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번주도 오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로 VIP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반갑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내가 충족되었을 때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랑나눔 축제에 또 많은 VIP들을 모시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사랑나는 축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되다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주신 그 사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뭐 성령, 뭐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게 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며 그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 앞에 17장은 아테네에 있을 때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딱 도착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서로 토론하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쉽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그리스 신들을 섬겨요. 그리스 신들이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각각 섬깁니다.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아테네에서 증거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구가 두 개나 있어요. 북쪽에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고 남쪽에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고 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각 나라의 사람들, 각 언어들, 다양한 문화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각종 철학들, 그리고 수많은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가득한 도시. 그래서 가면 아마 정신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산은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나요? 서울은 몇 호선까지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부산 사람인데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웃기시나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같이 갔는데 지하철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도시는 상당히 복잡한 도시였을 겁니다.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고린도의 특징이 현대사회랑 참 흡사합니다. 현대사회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빨리 연결돼 있고 수많은 물건들이 가득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들이 수많은 철학과 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말씀드렸죠? 수많은 물건들 있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학자가 이 그때의 시장을 묘사합니다. 아라비아의 발삼향유, 애굽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의 노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막 판매가 되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윤을 남기고 막 바로 옆에서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 막 어제만 해도 나랑 비슷한 처지였는데 오늘 완전히 부자가 되어서 막 이런 성공하는 케이스도 막 우리 눈을 막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많은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왔느냐 바로 여기 고린도 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고린도에 와인 그 사람들이 막 와 쫓겨나서 왔으니까 일단 빨리 살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를 하느냐 천막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장사를 합니다. 그런 상업적인 도시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아 솔직하신 분. 이쪽에서는 꼭 참고 지금 마음을 숨기려고 교회에서 차마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돈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돈을 통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돈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 돈이 우리를 만족할 것이라는 허상에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사람들도
그리고 현대 사람들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허상이 너무 실감나는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를 만족시킬 것만 같아요. 이 사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보면서 거기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별로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코인에, 주식에, 영끌에 뭐 이런 단어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또 어때요? 다시 부동산 얘기 나오고 금리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건 뭡니까? 고린도도 당시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사로잡혔던 두 번째 명예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 아주 세련되고 그때 유행에 아주 민감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도시,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주라는 그 넓은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였어요. 아가야의 수도. 거기서 올림픽도 열렸어요. 부산도 뭐 열리죠?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2030년에 뭐 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또 그 도시의 명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특권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의 영광, 인기, 관심, 인정받는 것, 이게 너무나 내 삶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내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때요? 명예가 우선순위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 그럼 형제고 뭐가 없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성경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무게보다 내 자존심 스크래치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땠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계단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계속 그냥 지나가더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섬김, 인기가 없습니다. 힘들기만 한 봉사, 인기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는 봉사, 인기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안 드러나니까 그렇죠. 나를 그만큼 인정해줘야 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SNS가 문제가 아니라 SNS를 보면 이런 우리의 욕망들이 잘 드러나요. SNS 역시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SNS는 주로 어때요? 사실 내 현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다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는데 얼마나 그 사연들이 있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 SNS 보면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화려해요. 아무도 몰라 그런 줄. 너무 내 삶과 다르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존심 좀만 상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거 물론 형제 사랑이 어렵죠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나의 기분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고린도인이 빠져있던 세 번째 쾌락입니다. 물질도 많고 또 힘도 있고 명예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빠져드느냐,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죠. 고린도의 그 도시에 이제 각 도시마다 그 산이 있고요. 그 산 위에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섬기던 신은 아프로디테 신, 여신입니다. 사랑의 신. 그래서 1,000명의 여성 노예들이 있었고 그들이 밤이 되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창녀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의 이름을 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생각, 아, 쾌락의 도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음란함과 또 쾌락을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쾌락함,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재미를 좀 쉽게 쾌락하면 좀 난 제 쾌락까지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재미, 재미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집에 오면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켰고 저희 세대에는 집에 오면 컴퓨터 전원을 켰어요. 요즘은 이제 남녀노소 불구하고 집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딱 이렇게 오른손, 왼손잡이 왼손이 올라오고 했고 올라옵니다. 뭘까요? 핸드폰, 검색, 유튜브, 넷플릭스, 그 외에 다양한 우리를 순간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들,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보고 있는 나를 깜짝 놀라는 거죠. 뒤늦게 발견하는 겁니다. 잠시도 지루한 틈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라도 해야 돼. 오래 참는 것. 이런 게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느끼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우, 재미없어. 재밌는 목사님도 인기 많고. 재미에 너무 우리가 몰입돼. 설교는 짧아야 된다. 오죽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는 짧아야 돼. 할 정도로.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거는 생각보다 그 지루함을 좀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에게 제가 당장 너무나 달콤달콤한 사탕만 먹여. 자, 아침 먹어라. 저희 아들 이름 민솔인데 민솔아 아침 먹어라 하면서 사탕을 줘. 점심 먹어라. 주스를 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딴 걸 안 줘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 집사님이 그걸 알면 제 등짝을 스매싱을 날리실 겁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미 습관이 돼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은 건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빨리 끝낼게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지루한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인내하며 달려가는가. 제가 조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늘 뛰는 그 순간에는 정말 뛰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뜁니까? 그 효과를 아니까. 건강해진다는 걸 아니까 뛰는 겁니다. 달콤한 거 누워서 TV 보고 애플스 보는 게 최고죠.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근데 덥고 일어나서 뛰러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것에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있다. 요즘 마약 얘기 많이 나오죠.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가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예리한 창, 날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피를 묻혀요. 그러면 거의 추운 곳이라서 얼어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묻힙니다. 그래서 피가 탁 응고돼서 코팅이 쫙 돼 있어요, 칼날에. 그럼 그거를 눈이 있는 땅 위에 이렇게 딱 묻습니다. 묻어놔요, 세워서.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요. 늑대가 피를 좋아하니까 피냄새를 맡고 핥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처음에는 피를 열심히 핥아요. 처음에는 조금 만족하다가 이제 계속 피가 나오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계속 핥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팅이 어느 정도 벗겨지면 칼날이 나오죠. 근데 이미 늑대는 넘어갔어요. 사로잡혔어요. 피맛에. 그래서 아픈 줄도 모르고 핥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니라 늑대 혀에서 피가 나옵니다. 근데 그 피가 또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계속 핥아먹습니다.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쓰러지면 잡는 거예요. 그게 늑대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달콤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몰두하면, 아픈 줄도 모르고 추구하면 끝엔 무엇이 올까요? 사단은 우리를 현실적이지 않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써요. 허상을 자꾸 쫓게 만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에 내 중심을 잃고 몰두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데도 달려가고 있어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아픔도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맞는지 조금만 고민해야 됩니다. 늑대가 만약에 하다가 아파 좀만 느꼈으면 어땠을까요? 늑대가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빠져서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상태의 고린도인들,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사야서 61장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번 구원 받으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유하다, 이런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 6장 18절 말씀, 다음은 8장 2절 말씀입니다. 연달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으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뭐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죠.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떤 방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자유케 하겠다 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는 묶인 적이 없는데?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랑나는 축제 때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제가 봤던 건 그겁니다. 일부에 안내서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덜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어요. 왜 하필이면 사랑나는 축제 때 멈췄는지. 그리고 이제 새가족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누가 오다가 사고 났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방해들이 왜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서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려고 할 때 이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갇혀있는 줄 몰라요. 붙잡혀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있는 줄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주입하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잡혀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그렇게 저항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데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노방전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노방전도라는 말만 들었는데 벌써 두려운 이런. 참 그래요, 그죠? 왜? 왜 두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표정,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 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혹은 위협을 받을까 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쉽게 되지 않죠. 요즘도 그런데, 이런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어때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때 그를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66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바울은 늘 성령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됐을 때도 사실은 성령에 붙잡혀서 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로 넘어올 때 사실 딴 데 가려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죠. 또 복음을 증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붙잡혔다라는 것은 시네코라는 뜻인데요. 시네코라는 단어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 완전히 지배돼 있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혔고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용감하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1년 반 후에 벼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를 잡아서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보면 대적하여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노에 차서 습격했다 이런 의미예요. 분노에 차서 습격했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죠. 분노에, 근데 이들은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분노에 붙잡혀 있는, 분노에 차서 바울을 습격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습격해서 다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갈리오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울의 몸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몸이 자유했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 누가 자유한 자이고 누가 붙잡힌 자입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먼저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밤에 말씀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울 자가 없을 것이니. 왜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에 차서
근데 유대인을 쫓겨나요. 재판장에서 갈리오한테 쫓겨납니다. 소스데네를 잡아서 화풀이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 여기서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자유한 자입니까? 바울은 끝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사전 징후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동도 있었고 균열도 있었고 하루 전날에 펀칭 현상이라고 해서 이 위에 층 지붕에 있는 이 바닥이 기둥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 늑대가 창을 핥다가 통증이 오면 왜 아프지? 라고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징후가 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건 바로 여러분의 점검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만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만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를 돌아보세요. 돈에 붙잡힌 사람은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연봉 얘기 이런 거 많이 할 거고, 명예에 붙잡힌 사람은 자랑 얘기, 누가 또 나보다 못하다, 잘하다 이런 얘기 할 거고, 쾌락에 붙잡힌 사람은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여행 얘기, 먹방 얘기, 캠핑 얘기. 지금도 캠핑 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캠핑 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나한테 중요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 행위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스케줄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뭔가 꽉 막힌 느낌,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답답하고 깝깝하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럼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돌아봐야 한 때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대답은 쉽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건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은혜가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달력에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싶으면 말씀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올리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올리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절대 시간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그런 헛된 삶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에 혹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자유케 된 내가, 해방되어진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무엇에 붙들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착각하고 허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의 종의 모습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니 주님 나를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기도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som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